1분 뒤에 시작합시다. 이. 고기 냄새가 엄청 맡고 싶네. 자, 원진이가 들어왔네. 자, 이제 다들 얼굴 보여주시고. 누가 안 들어왔냐? 난 저녁 못 먹어서 오이 먹고 있는 중이야. 지금부터 점수 들어갑니다. 저한명 주시고요. 원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원진이 친구냐? 동일이야, 원진이? 네.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 손으로 인사, 안녕. 오케이. 조언이 한명 키고. 지금 들어온 사람 점수 드리겠습니다. 소윤이 들어왔어? 소윤이. 윤준 들어왔어? 문제 없네. 시아 들어왔어? 서현 들어왔어? 하늘 안 들어. 수원이 들어왔어? 서준이 들어왔어? 원진. 네. 자, 봅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러 협정. 역정 이제 뭐 원진이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 원진이 기본 점수 드릴게. 물론 네. 이것을 인정하면 상품권 2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원진이 기본 점수 200점. 오케이. 철로 역전 전체 지난주에 못 읽고 이번 주에 다 읽었다. 손들어. 전체 다 읽었다.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반 이상 읽었다. 지난주에 다 읽었나? 홍소준 다 읽었어? 아니요, 읽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 네. 뭐 그럼 뭐 상품을 못 받죠. 근데 어쩔 수 없고요. 원래 중1은 놀아야 돼요. 뭐라는 거야? 원래 중1은 놀아야 돼요. 네, 머리 박으세요. 자, 그다음에 전체 줄거리 20줄 이상 써온 사람들은 전체 줄거리. 소현 또 소현. 오케이. 자, 전체 20줄 이상은 못 쓰고 10줄 이상 썼다. 전체 줄거리. 주원이? 주원이 혼자? 오케이. 주원이? 주원이? 자,
자, 그 다음에 핵심 문단 정리. 핵심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고 내가 중요한 문단 이렇게 써갖고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한 문단에 50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시야 윤준들하고 시야 몇 문단 썼어? 세 문단이요. 세 문단. 소윤이 몇 문단 썼어? 세 세 문단? 예, 쓴거 나한테 보내세요. 네. 서연이 몇 문단 썼어? 문단이요. 오, 예, 쓴거 보내세요. 또 다른 사람은? 윤준 몇 문단 썼어? 세 문단이요. 윤준은 숙제. 위에 거, 전체 줄, 다 읽었어? 지난번에 다 읽었지, 윤준? 네. 오케이. 전체 줄거리 지난주에 다 썼지, 그지? 네. 네. 한자 암기. 자, 요거 세 줄, 세 개. 다 외운 사람 손 들어봐. 시아, 소윤, 서현, 서준이도? 웬열? 아니요. 올해 시아, 소윤, 서현이죠. 시아, 소윤, 서현. 시하, 도윤, 서현. 우선 원진이는 좀 이렇게 오늘 그냥 보고 있어.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공유 중지. 그러면 시하는 자, 시하는 농자 쓰세요. 시하 농사 농자. 소윤이는 기록 기자 쓰세요. 서현이는 어려울 난자 쓰세요. 자, 이제 쓰는 사람 쓰고요. 그래, 나는 한자는 암기를 못했는데 세번 이상 썼다. 오, 주원이, 예, 쓴거 보내세요. 오, 주원이. 자, 우리 원진아 잘 아다시피 숙제가 점수가 돼. 그래서 나중에 3주 후에 최종 점수, 기록기 좋아요. 누구야, 소윤이? 예. 나중에 등수를 매겨요. 3주 지난 다음에. 그래서 1등은 2만 원짜리 상품권, 2등은 10,000원짜리, 3등은 5,000원, 뭐 4등, 5등까지 5,000원, 나머지 3,000원입니다. 예, 꽝은 없습니다. 자, 또 원진이 알겠니? 네. 자, 어려울 난자 누구야? 서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한자를 102번 썼다. 윤준. 나한테 쓴거 보내주시고. 한자를 1번 썼다. 없어요? 자, 그러면. 시야 보여줬어 나한테? 시야 쓰고 있는 중? 농사농 보여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그 원진이는 청운교회 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다시 화면 공유.
이거 보이죠? 예, 작문 읽기. 예, 몇자안 되죠? 자, 이거 1분 동안 읽으세요. 1분 뒤에는 없어집니다. 자, 1분 뒤에 요거 읽고 테스트 하는 거니까 집중력, 암기력 하는 겁니다. 시작! 1분 동안. 배고파서 뭐좀 먹고 왔어. 거기죠. 얘들아, 지금 내가 네 번째 강의 중이야. 너희들이 네 번째야. 5시부터 5시, 6시, 7, 8. 자.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저학년도 있기 때문에 저학년을, 배려해서 동시에 들면 저학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서바이벌 손 드는 겁니다. 윤준 하면 이렇게 해야지. 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뭐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소윤이. 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자, 오늘부터 퀴즈 점수 50점으로 인상했습니다. 오케이. 유대인들. 빨리 손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알겠소. 무엇과 예언자들로 죽었습니다. 서연. 아브라함이요. 네, 아브라함. 어우, 서연이는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되게 잘하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무엇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서준이. 오. 지금 네, 죽음. 뭐, 서준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는 서바이벌 세 문제 쓰니까 지적 문제 세 문제입니다. 지적 문제. 소윤이. 소윤이. 틀리면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뭐뭐뭐들도 죽었습니다. 소윤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 지금 이거 화면 공유되는 거 아니죠?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화면. 답 네. 없네. 자, 윤준. 예언자. 예언자, 예, 예언자 정답. 그다음에 시야.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뭐뭐 되게 한다면, 영광? 네, 영광 좋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 내가 나를 영광, 예, 좋아요. 그다음에 서현,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 되게 하는 분은 나의 누구이시다? 아버지요.
네, 아버지. 하늘이 오늘 어놨고, 하늘이 이틀 연속 빠졌어. 자, 주원.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뭐뭐가 될 것이다. 주원이. 거짓말쟁이요. 예, 거짓말쟁이. 좋아요. 서준이.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무엇은 내 나를 볼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했다. 아브람. 아브라함. 그다음에 원진이. 자, 그는 그 나를 보았다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몇 세도 안 되었는데, 50세. 50세. 원진아, 네? 50세를 영어로 해봐. 50 years old. 오유. 그냥 해보라 했어. 네. 점수와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100점짜리. 그럼 빨리 들으면 됩니다.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뭐를 말한다. 시야. 시야가 빨랐어. 진리? 예, 진리를 말한다. 오, 예. 시야가 손을 번쩍 들어서 제일 빨리 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나는 존재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게 무엇을 집어던지려고 했다. 서준이, 영어로. 영어로. 예. 서준이, 자기 별명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고파서 오이 먹는 거야. 먹고 싶지? 자, 계속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어디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준이 윤준에게 기회 줄게. 더 낮은 학년에 윤준. 성전? 성전. 예, 성전, 성전 뜰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주가 뭐예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그죠? 다음 주가 퀴즈 하는 데죠? 퀴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시고 여러분 책에 있는 걸 문제를 숙제는 문제를 내셔도 되는데 오늘 하는 거 가지고 이것 안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선 영국의 청교도 작가이자 설교자 존 번연. 자, 여기 청교도 작가란 말잘 기억해 두세요. 청교도 작가. 청교도 작가이자 누구라고요? 존 번연. 존 번연. 자, 영국의 청교도 작가이자 청교도 작가는 이제 기독교 중에 아주 그 청빈한 삶을 사람을 청교도 작가라래. 설교자였던 존 번연은 기독교 문학의 고전이 된 기독교인 일생을 그린 우아집 세계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철로 역정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은 종교개혁이 강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만인 이용을 설명한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우아집이다. 베드 베퍼는 벽천에서 땜장의 아들로 1628년 태어났다. 아버지 직업이 이건 뭐안 봐도 되고 오케이 됐어요. 자, 내용을 봅시다. 네, 여기 봅시다. 광야에.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하는 내용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광야에 굴이 있어 거기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책을 읽다가 불안해하며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며 모두가 죽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멸망의 도시. 자, 멸망의 도시 기억해 두세요. 멸망의 도시. 자, 멸망의 도시에서 사는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도사 기억해 주세요. 전도사를 만났고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리키며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곧장 암만 향해 갔고 고집쟁이 약함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자료는 내가 올려둘 거니까 고집쟁이 약함이 따라왔습니다. 고집쟁이를 찾는 것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사내는 영원한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고집쟁이는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을 후회하며 약함이에게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진리를 찾겠다고 하여 고집쟁이를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약함이 물었습니다. 영원한 곳, 영생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곳, 영생 있는 곳, 네, 기억해 두세요. 이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진이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이때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 팔려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절망의 늪 기억해 두세요. 절망의 늪.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진흙수렁 속에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함 이는 당신이 말한 행복이 겨우 이거냐며 버럭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도움이 구해주죠. 도움이 도와줍니다. 남자가 크리스천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사람 남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 누가 읽어보냐면, 자, 소윤이가 읽어봐. 크리스천이 외롭게 평온인가? 평원, 평온을 걷고 있는데 새 소년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단 짐부터 벗어 던지라고 하였고 크리스천은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게 되면서 짐이 생겨났다고 말을 했고 현자는 갈등과 오류에 기인한 것이니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도덕이라는 자, 도덕이란 마을에 마을 기억해 주세요. 도덕이란 마을. 계속 읽어. 도덕이라는 마을의 합법이라는 신사를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집에 없다면 그의 아들 예의를 찾으면 된다. 그의 아들 예의 기억해 두세요. 또 계속. 된다고 하여 크리스천은 도둑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꾼 그 언덕의 인천 가팔라꼬 인해 후회했습니다. 그때 전도사가 왔고 자신의 옆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자, 도착합니다. 좁은 문 기억이 돼요, 좁은 문. 자, 다음 문단 시아가 읽어봐.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적혀 여기 있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억해 두세요. 네, 계속.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자 선이라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가르쳐주는 길을 보며 길을 잃거나 방해물을 만날까 걱정했습니다. 문지기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며 그 길은 매우 좁고 고드니 분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등에 진 짐이 무겁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문지기는 부원의 장소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선의가 일러준 대로 해설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설자의 집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읽을게요. 해설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해설자가 하녀에게 청소를 시키자 너무도 많은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물불이라고 했고 먼지는 가라앉고 이내 청소가 끝났습니다. 해설자는 청소가 안된 방이 마음이며
자, 청소 안된 방이 마음이래요, 마음. 네, 여러분의 마음이 먼지 가득해요. 먼지는 죄라고 말합니다. 먼지는 뭐래요? 먼지는 죄입니다. 먼지는 죄. 먼지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고, 방을 쓰기 시작하면 누구예요? 율법이고, 물을 뿌린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예, 복음. 꿈속에서 보니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다른 방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물을 끼얹어 끄려고 했습니다. 더 타올랐습니다.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고, 불은 은총입니다. 불은 뭐라고요? 은총. 불은 은총입니다. 벽대에 가보니 계속 불 위에 기름 끼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뭐라고요? 바로 기름을 끼얹는 그리스도. 계속 불이 타오르도록. 그리고 크리스천은 겨우 구원이라는 언덕까지 이르게 되옵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빈 무덤이 입을 딱 벌리고 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풀어져서 벗겨지더니 마침내 무덤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빈 무덤.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서연이 읽어봐. 그러나 그러나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인 겸손의 골짜기에서 난관을 공략한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의 도시 왕이자 괴물인 아볼론을 만난 것입니다. 아볼로, 예, 계속. 아볼론은 배반한 죄의 용서를 받고 섬기지 않는다면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대항했고 아볼론은 크리스천의 잘못과 죄들을 열거하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됐습니다. 그러자 네 말이 맞지만 난 용서 받았다고 했고 아울론이 결국 벌컥 화를 냈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크리스천은 승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서연이 했고 시아 했고 그다음에 누구? 윤준도 읽었지? 아니요. 윤준 읽어봐. 이거 계속.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여행을 재촉하고 있는 믿음이를 만났습니다. 믿음은 공고산에서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첫사랑 아담을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신의 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세의 도움을 받아 산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를 벗어날 무렵 전도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전도사는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스니시아, 그 다음에 누구 읽을 차례지? 자, 서준이 읽어봐. 그들이. 그들은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고 예수도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빨간 애 원래들 잠깐 기다려봐. 읽을 때 빨갛게 치는 건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계속 읽어. 순례자들은 천국으로 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도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놓인 상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상인들이 불쾌하게 여기며 길을 막았으며 결국 두 순례자는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순례자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진리만을 구하겠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관은 그들이 미쳤다며 마구 때리고 옥에 가둬 구경거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전도사의 말을 떠올리며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질투와 미신 그리고 아첨이라는 증인들이 등장하여 결국 믿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바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유예되었던 크리스천은 간신히 감옥을 탈출하여 가정집에 계속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이의 죽음은 크리스천에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원이 읽어봐. 그때. 그때 한 사람이 크리스천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크리스천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진리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 개의 길을 발견하고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 개의 길 가운데 편한 길을 택해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앞서가던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길을 잘못 든 탓으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의 영주인 젊은 거인과 그 안의 의심에게 붙들려 지하 감옥에 처박혔다가 겨우 도망갑니다. 그들은 기쁨의 산에 이르렀고 양치기의 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물었습니다. 양치기는 멀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자들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그들의 인도로 두 사람은 망원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똑똑히 볼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원진이 읽어봐. 내가 다시 꿈에서 보니 그들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기만의 나라가 있고 그들은 구부러진 오솔길에서 무지를 만났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지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심판날의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십일조도 바치고 자신을 베풀었으므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염려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무신론자를 만났고 당신들이 꿈꾸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았던 것을 상기하며 거절했고 무신론자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그들은 공기를 마시며 졸린 마법의 땅으로 접어들었고 있었는데, 그때 무지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좋으면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냐고 물었고, 무지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였지만 내 마음의 생활을 잘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다시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무지는 내 마음이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믿으며 멀찍이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 절름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뷰라라는 땅에 들어갔고 천성문에 보이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는 깊은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은 녹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강의 믿음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결국 그 강에 들어갔고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었습니다. 그는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소망이 몇 번이나 그를 건져냈지만 그는 이내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소망은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군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요.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나는 그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죄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은 환난 때 그의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의 친절한 팔에 그들을 안겨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접대해 주는 영광의 동반자를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빛나는 자들과 나눈 이야기는 그곳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그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철로역전 순서죠. 네, 크리천, 멸망의 도시, 전우사를 만나죠. 절망의 늪, 도움을 만나죠. 율법의 언덕, 문지기 선의를 만나고 좁은 문으로 가죠. 해설자의 집에서 십자가 언덕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짐을 풀죠. 그다음에 뷰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뷰라를 통해서 네 자매의 전신갑주, 아름다운 궁전 만나고
이불루원 괴물 만나죠. 겸손의 교회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일어나고 허영의 시장에 가서 소망이와 함께 가죠. 자, 이때 의심의 성 그리고 절망의 거인을 만나고 기쁨의 산에서 실수의 벼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속이는 자를 만나고 마법의 걸린 땅에 가서 이제 뷸라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망의 강에서 천성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네. 요 위에 있는 내용, 요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열심히 몇번 읽어서 하기. 자, 다음 주 독서 퀴즈 위에 내용입니다. 20문제 내면 400점, 10문제 내면 200점, 5문제 내면 100점. 철로역정 전체 읽기. 아, 또안 읽어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다음 시간 읽어보면 점수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 20줄 이상 200점, 50점. 이것도 다 줄거리잖아. 이거 써도 돼요. 이걸 요약해도 돼요. 핵심 문단, 한자 암기. 요거. 다음 주 한자 암기 안 할게요. 다음 주에 퀴즈가 있어갖고, 다음 주 한자 암기는 안 할게요. 좋지. 다음 주에 독서 퀴즈가 있어서.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결과로 상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진아, 이제 좀 이렇게 좀 알겠어? 아, 네. 그래요. 이제 잘해와. 이거 그대로 올려줄게요. 자, 얘들 안녕.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